1번 f x 는 2x 마이너스 6 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8 맞아요? gx 는 1이래 0이래 1은 x 가 모일 때 정수 맞아요? 얘는 x 가 정수가 아닌 경우래 맞죠? 그랬을 때 f 다트 g 인버스야 인버스 맞냐? 이거에 인버스 x가 1이래? 그럼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g 단 f 인버스 x. 이게 맞아요? 되죠? 그럼 이렇게 써볼까? x가 뭐 지나? f 인버스 지나지? 이해 돼야 안 돼요? 맞아? x가 f 인버스 지나고, 그 다음에 g 해서 1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이해 되니 안 되니? 맞아요? 이해 되죠? 그럼 이게 정수여야 된다 이거 아니야? 맞냐 안 맞냐?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게 정수래. 어렵네? 이거 봐봐. 이게 정수가 f 지나가서 x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안 되지 지금. 맞아 안 맞아? 이게 정수가 g 지나 1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인정하니? 맞죠? 그러면 다시 F로 보니까 정수가 F 들어가서 이러래. 어우씨 무슨 소리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본함수 그대로 F 인버스 함수 그대로 해석할게. 알겠어? 그러니까 역함수 입장에서 정수 나와라 이거 아니야? 그죠? 역함수 이거 구하는 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어떻게 되지? 2X 더하기 1분의 6X 더하기 18 아니야? 네. 그러면 이 값이 정수가 되는 X 잡아라 이런 얘기지. 이런 해석 가능하지 이제? 이해 돼요 안 돼요? 네. 이해 돼? 그럼 무슨 영하면 돼? 불려가면 돼요? 네. 그럼 3 곱하기 2X 더하기 1 쓰면 3하고 1하고 그러니까 15야 이렇게? 네. 그러면 3 더하기 2X 더하기 1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 값이 정수가 되면 되겠네 이제? 이해 되니 안 되니? 네. 이해 되죠? 그럼 요 새끼가 15에 약 쓰면 돼? 네. 1, 4, 5, 15 이러면 되는 거야?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연수 X라니까 얘 안 되지? 네. 이거 3, 5, 15 가능하겠네? 네. 세 개 다 돼요? 3, 5, 15? 다 되네. 세 개 있겠네? 답 1번 맞아요? 네. 네.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4번, 몇 번? 4번. 짜란짜란, 뭐라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맞죠? 정근선이 X는 1이야, 하나? Y는 2, 이러네. 맞죠?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6 더하기 2래요. 여기 점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수선, 여기다 수선,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지? 맞아? 이거 더하기 이거에 뭐 구하래? 최소 구하래지? 어떻게 하면 돼? 점을 놓고 푸는 거라 얘기했어요? 네. 마이너스 t 더하기 1분의 16 더하기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죠. 그러면 요 길이는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 x좌표가 t니까 1 빼기 t예요.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요 길은 어떻게 돼? 여기 y좌표가 얘지? 거기서 2 빼면 돼요 이 새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더하기 1-t분의 1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t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아니에요, 저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t 더하기 1분의 16. 마이너스 t 더하기 1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t. 저 마이너스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분모. 그게. 아, 그럼 또 잘못 썼구나. 여기구나, 여기. 네. 네. 맞아요? 그러면 더하기 1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바로. 네. 이해돼? 그럼 t 위치 봐봐. t는 지금 1보다 작은 거 맞아요? t가 1보다 작은 거 맞아요, 여러분? 네. 이게 양수 맞아요, 그러면? 네. 뭐 산술기야 쓰면 돼요? 네. 2루트 16? 이해함? 네. 네. 저거,
뭔 소리야? 중간선의 교점이. 아 이렇게 이렇게 가서? 네. 이렇게 가서 하면 안 되냐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거 같아. 봐봐 왜 그렇게 되는지 보자. 얘랑 얘랑 길이 같을 때지. 등호 들어갈 때. 등호 들어갈 때가 최소한이야? 그럼 이 길이하고 길이 같을 때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유리함수는 자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최단 거리라고 했어. 그래서 기울기 빼기린 선에 대해서 요거 45도 맞아 안 맞아? 그럼 요렇게 요렇게 하면 여기가 같을 때가 요때가 유리한 거야. 그래서 요 직선하고 교점 찾아서 교점 찾아서 뭐 요길 요길 해도 되겠네. 요 주게 더 해도 그지? 근데 원래는 산술기하라고 하자는 얘기였어. 네. 이해돼? 네. 아 이거 괜찮네. 이 길이 같을 때 아주 좋은 판단이야. 이해하지? 왜 그렇게 되는지. 등호 들어갈 때는 둘이 같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좋아요. 뭐라고? 좋아요. 자 다음 넘겨봐. 6번. 몇 번? 6번. 6번. X가 마이너스 6에서 어디까지야? 여기네.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3분의 얼마? 3X 더하기 K. 이거 최소가 얼마래? 최소가 마이너스 1에 최대 부하래네. 그죠? X는 얼마? 2분의 3. Y는 얼마? 2분의 3. B상 얼마야? B상? B상 2분의 9 더하기 K야? 네. 아? 2분의 9 더하기 K가 양수형 그림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맞아? 맞아요? 2분의 9 더하기 K 양수면 그럼 마이너스 6부터 0이야? 그럼 마이너스 6은 0 있고 0은 0 있네? 그럼 그림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어? 그럼 최소가 마이너스 2네 이때? 0 집어내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K는 마이너스 2니까 K는 6이네? 성립해야 하네. 오, 맞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 그러면 마이너스 6 넣으면 최대네?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8 더하기 6이야? 맞냐 안 맞냐?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6 넣었는데 이해 안 돼요? 되지? 어. 그러면 15분의 이거 얼마냐? 10이야 12? 맞아? 어?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5분의 3? 그럼 최대 5분의 4? 이해돼? 5 더하기 4는 9? 아, 아 이거 없어졌어. 어 내가 하던 말이 여기 다 써있었어 그대로. 시리가 따라서 써놨어. 아 나 이 시리 새끼. 시리야. 필요할 땐 답다. 됐어? 아유. 자 13번 몇 번? 3번.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맞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죠? 맞냐?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건 Y는 X분의 K고 요건 Y는 X분의 1이래. 맞죠?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일 때 이 면적이죠? 이 면적이 얼마? 18. 그때 K 구해보란다. 어떻게 해야 돼? 점을 놓으세요 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 P라 놓으면 여기 T분의 1이라 쓸 수 있어 없어? 그죠? 여기는 T분의 K 맞아요? 자, 여기는 Y좌표가 T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새끼가 T분의 1이야? 네. 그럼 X는 TK 맞아? 네. 인정하죠? 네. 오케이.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는 여기서 이거 빼면 돼요? 네. 그럼 T로 묶어내면 K 빼기 인정? 네.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여기서 이거 빼면 돼요? T분의 K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거기다가 2분의 1 해준 게 18이라면 되지? 네.
OTT 주고 K-1의 제곱은 36이니까 그 풀면 되겠다. 좌표 평면에서는 점을 어떻게 하라고? 놓고 풀으라고. 7이래. 만약 f1 곱하기 f2의 1 곱하기 쫙 가서 f의 뭐 k의 1이야. 그랬더니 10의 8승 이렇게 나온 거죠. 가능한 k 구하래. 자, 1 들어가면 1에 f 들어가면 얼마야? 1 넣어봐. 4. 4야? 그럼 4가 f 들어가면 얼마야? 2분의 5. 2분의 5야? 1. f 들어 반복되네 이제. 네. 이해되는데. 네. 그러면 첫 번째 개 4, 두 번째 개 2분의 5, 세 번째 개 1, 이렇게 세 개 곱하면 얼마 나와? 10 나오네.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여덟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가 F3 아니야? 네. 그 맨 끝에 F24야? 네. 그 맨 끝이 1 아니야? 네. 그 앞에까지만 곱해도 10의 8승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그럼 F23까지만 곱해도 되겠네? 네. 그러니 23하고 24 이렇게 되겠다. 이해함? 이해함. 그 다음에 22번 몇 번? 2번. 22번. X는 뭐가 아니래? A가 아닌 실수 전체야. 맞죠? 이게 X집합이야. 알겠죠? 자,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X가 이렇대. 맞죠? 유리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어떤 조건이야? X에서 X로 함수죠? 네.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평행이동했대. 점근선의 교점이 요 위에 있대. 맞냐 안 맞냐? 네. 얘를 평행이동한 거고 점근선의 교점. 맞지? 자, 유리함수래요. F가 무슨 함수? 유리함수. 정의역이 얘가 아닌 실수고 공역이 얘가 아닌 실수니까 점근선의 교점 A, A 인정. 맞아 안 맞아? 점근선의 교점 A, A 인정. 맞잖아. X에서 X로 가는데 A 아닌 실수, A 아닌 실수라며. 이해되는데 그럼 A, A가 점근선의 교점 인정. 맞죠? 얘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며. 그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1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상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얘 평행이동시키면 포개진대잖아. 그죠? 그럼 Y는 X 더하기 1분의 B상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돼? 됐어요? 이게 되지? 자, 그랬는데 제가 이게 다가 아니야. 맞지? 얘가 누구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와 만나서 생기는 두 점 AB 사이의 거리? 맞아? 그려보자. 어. X는 얼마?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 비상공수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기울기가 빼기린 직선. 이 길이의 최소값 구해라 이거네. 맞아요? 원제야. 요거 지날 때고 요게 최소지. 요거 두 배 하면 돼요. 이해되는데 기울기가 빼기린 거니까 이해하니 안 하니? 내가 중심에서 기울기가 빼기린 직선 요게 최단거리라 그러지 않았어? 이게 기울기가 빼기린 거잖아 지금 이 새끼.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 길이 두 배하면 되네.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요 새끼는 Y는 마이너스 X지 얘들아. 맞아? 인정? 마이너스 X 맞죠 저거?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랑? 얘랑 마이너스 X랑. 그지? 인정해요. 그럼 X 더하기 1분의 2는 X 마이너스 1이라 쓸 수 있어 없어?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데 여기 마이너스랑 털어버렸어. 되죠? 더 곱해. X제곱 마이너스 1은 2 나와요?
맞아. 그럼 x는 루트 3? 선생님, 근데 왜?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어. 저기 안 지나지 않아요? y는 마이너스 x를 안 지나네? 이게 아니었어. 아씨, 마이, 그 뭐야, 마, 아, 마이너스 x, 아, 암산 c, 그래,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1에 빼기 1이야. 네. 미안하다, 선생님. 나이 먹는 거 하지 마. 됐어? 네.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이거랑 연립해주면 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연립하자, 연립하자, 뭐 하자? 연립하자. 그럼 x 더하기 1분의 2는 넘어가면 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냐? 맞지? 네.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은 2야? 맞아요? 네.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 돼요? 맞지? 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 그럼 봐봐. 이렇게 있는데 이게 45도 맞아? 어?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맞아? 지금 x좌표가? 네. 맞죠? 그럼 여기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지?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루트 2죠? 어?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2가 되겠네. 45도니까? 네. 그러면 2에다 2니까 4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알겠죠? 몇 시? 10시. 10시요. 15분. 23번. 몇 번? 번. 자, fx는 ax 더하기 1분의 bx 더하기 3이야? 마이너스 3? 이 새끼 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에 맞죠? 네. x가 뭐가 아닌 놈에 대해서? 마이너스 2가 아닌 놈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임의의 실수 x인데 저 새끼 1대1 대응함수 맞지? 나 봐봐, 나 봐봐, 나 보세요. 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2분의 1 나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뭐가 돼?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2, 2분의 1분의 b니까 2b 맞아? 네. 맞냐? 네. 되지? 네. 자, 그런데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0서 이게 뭘 의미해? 이 새끼는 어차피 1대1 대응함수 맞아 안 맞아? 유리함수니까. 그러니 쟤는 f가 f 인버스랑 같다 이거 아니야? 네. 그럼 본함수와 역함수가 같으려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해야 돼. 그죠? 그래서 b는 얼마? 아, 알겠어요. 예. 그럼 둘이 곱하면 빼기 2분의 1 인정. 인정. 끄세요. 네.